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여러분, 물코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장난감 섬광탄입니다. M84 섬광탄을 재현한 제품이며, 일반적인 섬광탄 장난감들과 다르게 실제로 빛이 나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개봉을 하시면 이런 설명서와 함께 내부에 이렇게 분해되어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내부에 건전지를 넣으면 작동이 되며, 버튼이 눌려있으면 빛이 나지 않고 버튼이 풀리면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외형은 M84 섬광탄을 잘 재현한 모습입니다. 각인도 어느 정도는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CR123A 건전지를 사용하며 내부 건전지 투입부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 넣자마자 점등이 되면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조립 후 안전핀을 뽑고 재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안전핀이 뽑히고 눌려있던 버튼이 풀리면서 약 3에서 4초 뒤 깜빡이며 6초간 점등이 됩니다. 광량은 보시다시피 그리 강하지 않아 실제 섬광탄처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점등 고정 상태가 되어 깜빡이지는 않지만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밝기는 이 정도입니다. 실내보다는 그래도 빛나기는 하지만 실제 섬광탄의 목적인 틈 섬광을 통한 적 제압은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장난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품입니다. 집에서 가지고 놀거나 게임에서는 그냥 시선 끌기 용도 정도가 한계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모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